목회자들의 설교 준비와 변화하는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통계 자료를 들려드리는 시간이죠. 목회 앤 데이터 순서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일상생활과 관련된 통계들을 살펴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우리가 코로나19라는 말을 했을 때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것들을 떠오르고 있습니까? 그 떠오르는 단어들이 이제 남자하고 여자 좀 달라요. 예. 우선 남자들이 어떤 단어를 많이 떠올렸냐면요. 가장 많이 떠오른 단어가 전염, 감염, 그다음에 마스크, 그다음에 무서움, 두려움 이런 단어를 많이 떠올렸고요. 여성분들은 무서움, 두려움을 가장 많이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네. 마스크, 전염, 감염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는 그 대상이 갖는 대표적인 이미지, 가장 강렬한 이미지거든요. 근데 여성분들이 코로나 하면 무서움, 두려움을 가장 먼저 떠올렸다는 거는 다시 말하면 코로나를 무서워하고 코로나에 대해서 가장 염려를 많이 하고 한다는 그런 걸 의미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대해서 아무래도 남성보다 여성들이 더 걱정을 많이 하고 염려를 많이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연상 이미지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두려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코로나19인 만큼 우리의 일상생활도 좀 많이 위축되지 않았습니까? 네, 일상생활이 많이 변했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얼마나 달라졌는가를 이전의 일상을 100점, 일상이 완전히 위축되거나 정지된 상황을 0점으로 보고서 점수를 매기게 했어요. 예. 이렇게 했더니 8월 25일에서 28일 이 당시에 조사 결과로 하면 44점이었습니다. 그런데 8월 초였던 8월 첫째 주에는 49점이었어요. 요게 한그 8월 초하고 8월 후반하고 많이 차이가 났죠. 바로 이게 뭐가 갈라지냐면 8월 15일 날에 그 태극기 집회를 중심으로 해서 2차 대유행이 있었잖아요. 바로 네. 이 사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코로나가 우리 일상생활에 주는 그런 영향들이 훨씬 더 커졌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들을 좀 종합해 볼 때, 우리 국민들이 한국 사회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까? 예, 한국 사회가 현재 어느 쪽에 있는가를 저희가 알아보기 위해서 완전한 위기 상태다. 이때 1점이었고요. 완전히 기회가 있는 상태다가 10점이었어요. 그래서 예. 1점부터 10점까지의 점수를 매기게 한 뒤에 1점부터 5점까지는 위기, 그다음에 6점부터 10점까지는 기회로 저희가 나눠서 분석을 했거든요. 이렇게 했더니 지난 5월 때에는 위기다 하는 비율이 40%였습니다. 네. 그런데 8월 25일부터 28일까지 조사, 8월 말 조사에서는 이게 무려 84%로 두배 이상 증가를 했어요. 네. 그만큼 우리 사회를 위기로 바라보는 이 시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근데 이 늘어난 시점들을 보면 이게 8월 초중순, 이때가 많이 변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랑제일교회에서 감염자가 많이 나오고 이런 사태들이 우리 사회를 위기로 인식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런 코로나 방역 관련된 이야기도 좀 궁금한데요. 방역과 인권 중에 어느 쪽을 더 중요시 생각하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리가 종종 해외 뉴스를 보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마스크 써라 이럴 때에 마스크 쓰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거부하거나 여러 가지 사회적 제한을 두는 것을 거부하는 시위를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 외국에서는 방역과 개인의 권리, 방역과 인권 이런 것에 대한 대립적인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방역 대책이 강화되어야 할 때라면 인권 보호는 후순위로 미뤄둬도 된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76%고 아니다라는 비율이 25%였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우선적으로 사회의 공공의 안정을 위해서는 개인의 인권 등은 잠시 좀 보류해도 된다라는 비율이 76%, 4명 중에 3명이 응답할 정도로 사회의 공공성을 더 중요시하는 그런 인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 코로나 관련된 가짜뉴스가 좀 많이 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가짜뉴스를 접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로 나타났을까요? 네, 이번 조사에서도 코로나 관련해서 가짜뉴스를 얼마나 접했느냐 예.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26%가 자주 접한다 혹은 항상 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의 접하지 않는다가 23%, 전혀 접한 적이 없다가 23%, 마찬가지 26%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 중에 4명 중에 1명은 가짜뉴스를 늘 접하고 있는 것으로
자주 접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번에 조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통계 자료를 봤을 때 좀 전체적으로 사회가 혼란스럽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결과가 주는 시사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사회가 총체적인 위기 관계에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선 저희가 교회 잘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적인 위기를 겪고 있죠. 그리고 또 헌금도 줄면서 교회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재정적 위기도 또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있고 비대면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다.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해서 대면 예배를 또 고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이분들 사이에 또 갈등도 있어요. 한쪽에서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분들한테 저거는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비난하기도 하고 또 비대면 예배 드리는 분들이 대면 예배 드리는 분들에 대해서 저건 율법주의적이다라고 또 비난하는 이런 갈등들이 또 교회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 다시 또 회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단지 대면 예배를 회복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저희 교회도 총체적인 위기를 총체적인 접근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러려면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이제는 마음을 서로 좀 내려놓고 자기의 다름들을 서로 내려놓고 마음을 함께 모아서 교회의 위기를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하고 그 좋은 생각들을 서로 같이 그 합의를 보고 도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교회의 전체적인 그런 대응 노력을 통해서 교회에게 주는 이런 위기가 상황을 극복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렇게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열린 마음으로 이해하는 게 필수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세상과 교회 흐름을 통계로 살펴봤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